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점, 도랑을 뜨겁게 달구는 여름 햇살 한 자락도 올여름엔 모두 반갑기만 하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스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아우, 먼데서 오셨네. 도랑 예뻐. 일찍 오셨네요. 도랑 예뻐요. 고맙습니다.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시죠. 노스님. 우리 노스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오늘 그 EBS에서 오셨어요, 한국기행. 그 마노스님, 그 여름나기 맛있는 거 음식 해드리려고 촬영하러 오셨어요. 스님 인사해 주세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올해 94시예요. 네, 정정하시죠. 스님 많이 더워요, 날씨가요. 네. 네. 스님은 안 더워요? 네, 안 더워요. 근데 두 분은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같이? 예, 제가 지금 스무로서 보면 도반이자 저희 아버지세요. 속가 아버지세요. 오늘은 94 노스님을 위한 연정스님의 여름 성찬으로 마음을 채워볼까 합니다. 이른 새벽 도량의 불을 환히 밝힙니다. 노스님 발이 부셨나 봐. 어이구, 그쵸. 한번 이렇게 탁탁 쳐보세요. 노스님 하는 스타일 있잖아. 그렇지, 한번 탁탁.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봐요. 신발 신을 수 있어요. 예, 들어갔다. 아이고, 진짜. 94. 걷기도 불편한 몸이시지만 만허 스님은 수행을 거르는 법이 없답니다. 네, 손 어디다 넣으셔야지. 여기 잠깐만. 우리 노스님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당신이 벌써 착 차려 있고 여기서 예불 모시고 있으면 전 들어와서 목탁만 잡거든요. 지금 상황이 전도됐어. 노스님이 한 두 달 전서부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제는 안 돼요. 부처님의 지휘자가 된 지도 30여 년. 연정 스님은 은사 스님 밑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다가 19년 전 만허 스님이 계신 복전사로 왔답니다. 속가의 인연을 넘어 수행의 벗 도반으로 함께 구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죠. 노스님은 매일 여기 와서 합장하고 예불 모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우리 합원대중이 다 건강하고 도량에다 안과대 병해달라고. 아, 그러시구나. 매일 해오던 거라서 이렇게 다 이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포행도 포행이지만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마다. 이 노란 꽃이... 올 봄 만허 스님이 쓰러져 크게 앓았답니다. 그 후 매일같이 손을 잡고 함께 도량을 돌기 시작했다는 연정 스님. 이게 옷이에요. 옛날에 노스님 이거를 하나 따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조금 오세요. 따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너무 달아. 너무 달아요. 아이고, 떨어졌네. 노스님 한번 다 잡숴 보세요. 어머, 카메라 감독님 하나 드리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코스에서 이거 따드시는 거예요. 노스님의 간식입니다. 이게 아침이면. 이 접시꽃이 참 예쁘죠? 노스님 여기다가 하나 꽂아드려볼까?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네요. 아, 꽃보다 미남. 꽃보다 미남 스님. 꽃보다 미남 스님. 어머, 어머. 너무 예뻐요. 근데 노스님이 더 예쁘신 거 있죠, 꽃보다. 아,
엄마, 아마 이 꽃보다는 꽃꽃 좀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얌전하다 소리 들었어요. 아주 무척 얌전하다고. 우리 노수님 자태가. 걸음 그렇게 얌전하게 자태가. 어때요? 뭐죠?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이랍니다. 아침 맛있게 드릴게요. 네. 삼시세끼 공양만큼은 손수 지었다는 연정 스님. 아침에는 죽을 드세요. 죽을 때때로 다르게. 오늘은 녹두죽입니다. 그날그날 바로 해서 부치고 다음 쌍에 놓지 않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맛을 내는 최고의 비법은 정성. 노스님이 좋아하는 나물은 물론 매 끼니 똑같은 음식을 올리는 법이 없다죠. 노스님 이거 녹두죽이에요. 싱겁잖아요. 소금을 조금 넣으셔야지. 아, 안 들리시는구나. 노스님, 여름에 녹두죽을 왜 드시는 줄 아세요? 몰라. 모르죠. 녹두는요, 몸에 나쁜 그 해독을 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보양식으로 여름에 녹두죽을 많이 드세요. 이거 다 고추잎이에요. 잡숴보세요. 고추잎 데쳐서 무쳤어요. 요즘 좋아하는 고추잎. 소박하지만 더없이 충만한 공양 한 그릇입니다. 네?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몇 점 주실 거예요? 100점이야? 감사합니다, 스님. 만허 스님이 털을 잡고 일군 복전사 도량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무엇 하나 노 스님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연정 스님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호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는 노 스님. 이쁘죠? 백가지도 이렇게 보면은 절이 아주 이뻐요. 노스님 나와 계시네. 노스님 나와 계시네. 여기가 시원하고 좋아요? 드시래요. 먼저 드시래. 처음 연정 스님이 복전사로 오게 된 건 노스님의 부탁 때문이었답니다. 내 논적까지 살고 있지만 시주품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당신이 내가 19년 전에 왔을 때 세탁기도 없었어요. 세탁기도 없고 속빨래 하셨어요. 그리고 화장기도 없었어요. 한평생 낮은 자세로 검소하게 살아온 노 스님의 소망은 부처님 모실 대웅전을 짓는 일. 대웅전이 원래 없었어요. 요즘 현재 식당이 거기가 인법당이라서 거기가 법당이었어요. 그래서 나 죽기 전에 스님이 좀 대웅전 하나 더 좀 져줬으면 좋겠다. 추억이 복부생 아니네요. 노선님 수련 예뻐요? 어떻게 예뻐요? 아, 하얗게 핀 게 예뻐요? 맞아요. 수련이 정말 이쁘네요. 내가 봐도 이뻐. 나도 가난 도시야. 같이 살으니까 도지가 되고. 네. 없으면 그냥 한디가 없고 괜히 눈물이 이렇게 나와. 24시간 붙어있는데 뭐가 보고 싶어요? 응? 요새 눈물이 많아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나 봐요.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보면 눈물 흘리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래요. 못해요. 다시 들었어. 그대여 두려워 마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네. 아이고 힘드시라. 교수님 오늘 삭발하는 날이에요. 삭발하는 날이에요. 노스님은 사사롭게는 속세의 인연이나 같은 승으로서 가르침을 주던 스승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노스님은 이게 정갈한 걸 참 좋아하세요. 지저분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몸도 단정하게 하고 법당에 가라고 하시거든요. 시원해요. 시원해, 네. 시원해요. 우리 노스님을 탁벌해주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행자로서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움직이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라며 스스로에게도 엄격하셨다죠. 스님, 오늘은 머리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모르지, 나도. 얼굴을 봐야지, 저 거울 봐야지인데. 보시지 않아도 꽃처럼 예쁘십니다. 보살님! 어머, 없어졌어. 여기 있는 오일 한번 따볼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사찰 주변 민가에서는 대부분 오이 농사를 짓는데요. 오늘 오이로 노 스님을 위한 여름 보양식을 준비할 참이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자른 걸 다 따셨네. 아니, 이것도 예뻐요. 응. 보살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라야 되는데. 아, 가위로? 네. 이 집 오이가 제일 맛있어요. 아우, 달고. 보살님, 욕심이, 스님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따가시죠? 그 선물이 난 다섯 개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섯 개? 많이 따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스님,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오이만두. 요걸로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오이만두 만들 거예요. 오이. 우리는 노스님 먹기 좋게. 사찰 음식 전문가인 연정 스님. 여름철엔 오이가 만두소 재료로 제법 맛이 좋답니다. 껍질만 넣는 거예요. 속을 넣으면 물러요. 기름 두르고 살짝 볶으면 이 아삭한 맛과 그 오이의 고유 향이 그대로 있어요. 소금간만 살짝 해서 볶은 오이에 애호박, 두부, 다진 콩나물을 넣고 만두소를 만든 후 남은 오이 속은 즙을 내 만두피로 만듭니다. 오이물로다가 오이를 하면 쫀득한 식감도 있고요. 아주 만두피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쫀득하니. 은은하게 퍼지는 오이의 향긋함과 아삭함이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라죠. 네, 만두야 맛있어져라 사바하. 우리는 항상 음식 만들 때 사바합니다. 사바하. 맛있어져라 사바하. 그 맛있어져요? 맛있어지지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기력이 떨어질 노 스님을 위해 매해 여름 정성껏 빚어온 오이만두. 잣으로 고소함을 더한 콩국수도 여름철 사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양식이죠.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시게. 여름 잘 나셔야지 이거 잡숫고.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 내가 이거 뭐 드시고 나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음식 속에 담긴 애정일 테지요. 어느새 여름은 장마로 접어들었네요.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죠.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좋죠. 저 연못 한번 보세요. 장맛비조차도 반가운 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언젠가 그리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일 테지요.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건강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재밌게 살아요.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진 모르겠습니다. 두 손 꼭 맞잡고 하루하루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다시 또 다시 접시꽃 활짝 피는 여름을 함께 맞을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오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더우면 무조건 자강을 해요. 가슴까지 시원하다. 이거 겨울인데 이거? 한겨울? 아니 이거는 정말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